정책은 필연적으로 고위직과 하위직의 과도한 임금 차이를 만들었고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정액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액 임금 인상 요구 금액 산출은 21년도에서 23년도 3년간 물가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비교하였더니 실질 소득 감소분이 7.4%에 달하였습니다. 그 실질 소득 감소분 7.4%에 내년 소비자 물가 전망치 2.5%를 구하여 급여 인상률 9.9% 안을 정하였고 이를 2023년도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인 543만원을 기본급파한 후 곱하여 계산하여 377,000원의 정액 임금 인상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 실제 급식비는 월 22일 근무 6,360원밖에 안됩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오른 반면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는 6,360원에 머물러 있어 제대로 된 점심 식사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자비를 더하여 점심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점심값 1인 1만원에 월 근무일 22일로 계산하여 요구안을 만들었고 그 차액인 8만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초과 근무수당 정산 지급 요구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 초과 근무수당 계산은 통상 임금의 150%인데 반해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의 70%밖에 안 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에도 없는 55% 요율을 곱하여 이중으로 감액한 후 150%를 곱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삭감 구조로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일반 초과 근무수당의 약 38% 정도만 받고 있어 시간의 수당이 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 휴일 근무 등 추가 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러 요소를 더하면 훨씬 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공무원에게 매우 과도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초과 근무 수당의 정상적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5,000원 인상 요구입니다. 임금의 지속된 정률제 인상으로 고위직과 하위직의 현격한 임금 격차가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의 수많은 현장 활동과 잦은 민원 접촉 등의 요인, 또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직자에 대하여 직급 보조비 35,000원 인상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연가보상비 산식 개정입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적용받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공무원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적용받고 있고 거기에 또 근거도 없는 86%를 이중으로 감액하여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연가보상비의 약 60%밖에 안 되는 연가보상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명백한 차별인 것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연가 보상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총 다섯 가지 2024년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호로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 반영하여 정액급식비 인상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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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하러!